병무청이 지난 20일 창설 50주년을 맞아 미래 병역정책 발전 다짐 대회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병무행정의 미래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한 건데요. 박준영 중사의 보도입니다. 이날 행사는 병무청 본부와 소속 기관 직원 모두가 함께하는 비대면 영상회의로 실시됐습니다. 각 분야 관계자와 병역 이행자 등 500여 명이 함께 축하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해 모두가 함께 새로운 병무 행정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를 더했습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혁신과 쇄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도록 안정적인 병역 자원 충원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미래는 스스로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들의 몫입니다. 따라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적인 마인드로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여 병무 행정의 패러다임을 지속적으로 바꾸어 나가야겠습니다. 모청장은 이어 창설 50주년을 계기로 병무청의 소명을 되새기고 국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다가올 미래 50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창설 50주년을 축하하고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자리에 많은 관계자들과 직원들이 함께하지는 못하였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병무청은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축하 메시지에서 적극 행정으로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큰 힘이 되어준 병무청의 노력을 치하하며 올해를 새로운 도약의 해로 삼아 앞으로의 50년도 효율적 병무 행정으로 국가 안보를 뒷받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방뉴스 박준영입니다.